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는 지난 8일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서에요. 존속 살해 혐의로 한 20대 청년이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버이날인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서 댁에서 약주를 하고 계셨나 봐요. 이 청년이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소리를 쳤고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이 20대 청년이 아버지를 손으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상해 혐의로 그렇게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한 어버이날에 참 씁쓸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신이 되어도요,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는 세 자녀를 둔 한 노부부 이야기인데요. 이 아버님이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난 네 엄마와 이혼한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네 엄마랑은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할 테니 그리 알아라. 네 누나와 동생한테는 네가 대신 전달해라. 그러고 전화를 툭 끊으셨대요. 이 아들이 혼비백산에서요, 누나하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이혼하신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좀 해봐. 누나가 딸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이혼은 안 돼요. 저희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셨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아버지가 옆에 계시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올해 생일에는 애들이 다 올라나 봅니다. 하도 부모님을 찾지 않으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꾀를 내셨나 봅니다. 자, 어버이 죄를 맞아서 무거운 사례 하나와 가벼운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땅의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버이 주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5장 16절 말씀을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러분,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효를 잘 모른다고. 아마도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마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건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땅의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만큼 부모님들을 공경하라고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영혼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계실 때, 건강하실 때 그 부모를 정성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시면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1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요,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 또 어머니 아버지가 훈계를 해도 듣지 않는 자녀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만큼 부모 공경,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강조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돌판의 한쪽 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이런 계명들이 한쪽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기록되었는데 모두 다 인간들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대인관계 계명들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다른 계명들 앞서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계명으로 남겨주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그리스도인이라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의 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중하다라고 우리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딱 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 경외하는 것처럼 이 땅의 부모님인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의 이야기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시면 가야 하는 하늘나라 백성이죠. 하지만 어떤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꼭 그 생명을 전달받기 위해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요 부모를 이 땅의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해라. 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닮아있는 이 땅의 사랑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부모를 공경할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명령하신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의무로 우리에게 명령 계명으로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사랑과 은행에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원경 작가가 쓴 효도별곡이라는 책에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만두집을 경영하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가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대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정각만 되면은요 한 노 부부가 따로따로 할아버지 따로 할머니 따로 들어오셔서는 만두를 시켜서 잡수시는데 이 만두를 잡수시는 모습이 그렇게 애틋하더랍니다. 서로에게 만두를 떠서 먹여주면서 막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이 만두집 부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저분들 젊어서 서로 사랑하시는 사이였는데 어떤 사연 때문에 결혼은 못하셨다가 이제 나이 드셔서 그 사랑을 이제 나누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자, 어느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이날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따로 들어오셔서 만두를 잡수시는데요 이날따라 할머니가 영 기운이 없으시더래요. 할아버지가 만두를 떠서 이렇게 좀 할머니에게 잡수시라고 건네도 드시지를 않고 고개를 내저으시면서 그저 힘없이 어깨가 축 처져서 눈물만 글썽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만두집을 나서시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마치 아기 안듯이 폭 안아서 부축하면서 그렇게 만두 가게를 나서셨대요. 의아한 일은 이날 이후로 약 한 두 달 동안 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약 두 달이 지난 후에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가게에 들어오셨대요. 이 만두가게 주인이 너무 반가워서 물을 갖다 드리면서 할아버지에게 여쭤봤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먼저 갔어. 오늘은 못 올 거야. 그러면서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보다 더 슬퍼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당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셨다는데요. 이 두 분은 실은 부부 사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각자 따로 올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요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집에서 지내야 하는데 큰 며느리가
나만 며느리냐고, 왜 나만 부모님을 모시냐고, 우리 같이 짐을 나눠지자고 하도 완강하게 다투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에 그렇게 각각 따로따로 사실 수밖에 없었대요. 서로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약속을 정해놓고 매주 수요일 3시에 만두가게에서 만나서 그렇게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끝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편안히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 가운데,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낳으셨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이야 무통뿐만이라 제왕절개 수술이 유행하는 통에 과거 같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거의 다 자연분만이었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연분만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출산 당시 몸무게가 4.2kg였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저를 낳는데 얼마나 아픈지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시더래요. 그래서 좀 우스운 일화들이 있죠. 출산 당시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은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막 남편한테, 순하던 아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쌍욕을 한다든지 머리카락을 잡고 책임져 막 이러는 장면, 드라마나 어떤 장면에서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런 일화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아픈지 이 분만을 돕던 의사의 머리카락을 잡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간호사의 뺨을 때리는, 왜 이렇게 아프냐고 막 이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출산하셨다는 거예요. 낳아 기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과거에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낼 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당신들 먹을 것, 당신들 쓸 것 쓰지 않고 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녀들 먼저, 자녀들 먼저.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그 부모님의 눈물과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남자라서 출산의 경험은 없습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 잠깐 아내의 분만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한 7시간 반 정도를 진통을 했습니다. 저녁 늦게, 밤 늦게 이제 산부인과를 갔더니 아직 좀 시간이 더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한 7시간 넘게 진통 끝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요, 물론 제가 배 아픈 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산통이 허리로 왔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문질러 계속 그러는 겁니다. 제가 겨울이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1월 1일생입니다 한겨울 아닙니까? 집에 있다가 병원 갔으니까요, 땀복 있죠? 잘 때 입는 좀 땀 하나도 안 통하는 그 따뜻한 옷을 입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이 산부인과 병원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막 7시간 동안 문지르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시트에 닿아서 이 손등이 다 까졌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도 아이를 안았을 때 엄마가, 아빠가 아이고 이놈의 자식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부모님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 산고가 한순간에 다 씻겨져 나갑니다. 아이를 받아 안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방금 전에 있었던 고통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혹시 목사님, 저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습니다, 부모님은 맨날 내 앞집만 가로막고 상처만 주고 내가 지금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내가 얼마나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막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를 자녀를 사랑합니다. 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 안에 부모님을 향한 상처, 부모님을 향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표현하는 방법에 미숙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자녀들 마음에 상처도 남기고 아픈 기억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혹여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장벽, 상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받은 이 상처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부모님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부모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깨달아져 마음껏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감사,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드라마 때 봤던 내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예요. 성동일이라는 배우가 아버지로 분하고 해리라는 배우가 딸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해리가 중간에 낀 딸이에요. 언니는 첫째라고 잘해주고 동생은 아들이거든요. 막내는 아들이라고 잘해주고 중간에 낀 자기는 맨날 서름 구박만 받는다는 겁니다. 생일이 언니 생일날 가까워서 언니 생일 케이크 해주고 나면 그거 끄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불어주는 생일도 안 됐는데요, 어느 날 이 서름이 북받친 이 해리, 이 딸이 부모님에게 막 화를 표현합니다. 생일 같이 안 한다고 했잖아.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천덕거리 취급해. 나도 생일 케이크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뛰쳐나가요. 마음이 아팠던 저 아버지가요, 케이크를 들고 나와서 딸을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아빠도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랬어. 우리 딸 사랑한다 그러면서 화해의 말을 건네는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이 미숙하고 서툴렀을 뿐,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혹 남겨져 있을지 모르는 상처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다 녹여내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는 이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께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드리시고 가까이 계시면 한 번 더 찾아가 한번 안아드리시고 감사하다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드라마 이야기인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요, 저 나오는 장면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이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이 딸이 간경화 때문에 얼굴이 흑빛이 돼서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살려달라고 내 간을 딸에게 이식해서라도 좀 살려달라고 막 소동을 피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만류해요. 왜? 나이도 있으시고 지방간,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식을 할 수 없다라고. 의사가 와서 만류하면서 이렇게 달랩니다. 선생님, 따님이 간 이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진정하시고 우리 좀 기다려보자고. 이 의사의 말을 수긍한 이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병원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매일매일 딸을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을 출입하던 이 아버지가 이 순간부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간호사들이 숙독되기 시작해요. 그 아버지 이제 안 올 것 같다고, 딸 돌보기 힘들어서 이제 안 오는 것 같다고. 저 의사로 분한 조정석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환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아마도 그 아버지는 다시는 오지 않으실 것 같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주 후에 놀랍게 달라진 이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두 주 동안 식이요법하고 운동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해서 제가 하여튼간 건강한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식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제 간을 제 딸아이에게 이식해 주세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했던, 그냥 넘겨짚기만 했던 이 의사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의 장면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요, 이 땅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줄 것이 없는, 다 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부족하고 표현에 미숙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남기실지 모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 대하듯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지혜책 탈무드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에게 명령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구해오라고 명령하셨답니다. 천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 가지를 구해왔대요. 첫 번째는 활짝 핀 아름다운 꽃, 두 번째는 갓난 아이의 환한 웃음, 세 번째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었답니다. 의기양양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오는 동안 일이 발생했습니다. 꽃이 시들어서 말라 죽은 거예요. 아이도 이 하나님 앞에 오는 동안 세월이 흘러서 장성했고요, 더 이상 아름다운 웃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만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땅 자녀들을 향한 아가페적 사랑과 가장 닮아있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십계명의 계명들은요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이걸 지키면 내가 이거 해줄게.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네 자손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10절 말씀을 제외하고는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고 있다면서 잘 된다,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이 반대급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들고 연로해지시면 그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전달해 줄 물질이 없고 더 이상 내가 기댈 필요가 없어서 부모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는, 경외하라고 했을 때 이 경외는요 야래, 무겁게 가받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 인생 자체를 존중해드려라. 그 부모님의 인생 자체를 네가 품고 존중해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 담긴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의 인생 자체를 존중하고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애프터 서비스, 복까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잊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faithful, trustworthy 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에게 공정하고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해지는 그런 놀라운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성문의 가정들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속에요,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복을 받고 그러지 않았을 때 잘못된 경우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기억하시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요, 이 부모님 아버지가 술 먹고 술 뭐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놀림 조롱거리를 삼았는데요, 첫째와 셋째 샘과 야벳이 들어가서 뒷걸음질로 들어가 그 아버지의 치부를 덮었습니다. 성경은요, 첫째와 셋째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반면에 둘째 함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은 불효자식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까지 반역을 꾀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실제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첩들, 그러니까 궁녀들을 자기가 왕이 됐다는 표시로 그 예루살렘 성 옥상에서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첩들, 족보상 어머니들을 범하는 그런 끔찍한 짓까지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반격이 시작됐고요, 다윗의 군대에게 쫓기던 이 압살롬이요, 머리가 길었는데 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거리고 있을 때 그 다윗의 장수에게 목이 잘려 죽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공경한 결과 당대 유력자 까먹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요 아들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 장면은요, 브라질 대학의 한 졸업식에서 어떤 한 여학생이 자신의 가운을 벗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우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사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 학생 로베르타 마세나라는 이름의 학생이요, 대학교를 졸업하는데요, 졸업 가운 안에 어머니가 평상시 입는, 어머니가 환경 미화원 청소부실에요, 어머니의 작업복을 입고 이 졸업식이 끝난 이후에 그 졸업 가운을 벗고 어머니를 얼싸 안았다는 겁니다. 자, 사연은 이 가정이 매우 형편이 어려웠다라고 해요. 이 마세나의 어머니도 13살 때부터 생업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라고 하는데요, 자기 딸만은 자기처럼 키우지 않겠다고, 그래서 한 건물에 청소 용역 노동자로 일하면서,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딸을 뒷바라지했답니다. 그 양육의 결실이 맺어지는 날 저 딸이 그 졸업 가운 안에 어머니가 평소 입는 그 작업 가운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그 가운을 벗고 어머니를 안아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나냐고 묻는 이 질문에 이 여학생 마세나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 마세나라는 청년이 꿈이 있었는데요, 교육 전문가가 돼서 자기처럼 형편이 어려운 청년 학생들을 돕는 게 목표 소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석사 진학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고 전해지자 브라질의 한 유명한 대학교 산토스시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요 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요,
제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제 가장 간절한 소원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성문의 가정들이 더 행복하고 더 형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복받을 비결 한 가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조건 없이 받았기에 조건 없이 돌려줄 수 있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문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있었던 한 영상 광고인데요, 보험회사 광고였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었답니다. 이 딸은 아버지, 장애인 아버지를 둔 게 너무너무 속상했다는데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매일 놀렸답니다. 아버지는 장애인이라고, 벙어리라고, 귀머거리라고, 이게 너무너무 속상해서 조금씩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대요. 이 사랑하는 딸이 삐뚤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아버지가 말도 잘못하면 어어 이러면서 딸에게 막 호통을 쳤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딸이 반항해서 더 집을 나가고 가출을 하게 됐대요. 딸에게 미안했던 아버지가요, 딸 생일날 케이크를 준비해서 쪽지에 할 말도 적어갖고 딸을 맞이할 준비를 했답니다. 내가 장애인이라 미안하다. 다른 아버지처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다오. 생일 축하해. 항상 행복하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문 앞에 문을 열고 문 앞을 나가보니까요, 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대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한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겁니다. 급히 이 딸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갑니다. 의사를 잡고 붙들고 막 애원을 합니다. 말도 잘못해 이러면서요, 내 딸 좀 제발 살려주시라고, 내 피를 다 뽑아도 좋으니까 내 딸 좀 제발 살려주시라고. 아버지의 딸 수혈받은 이 딸이 간신히 생명을 건졌고 다시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기 옆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요, 아버지가 비록 부족하고 장애이지만 나를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딸이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 장면으로 이 영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마무리에 이런 자막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 자막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자, 제가 이 자막을 조금 의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완벽하게 사랑합니다.